이민. 이민. 기유. 얼묘. 을묘. 네. 경진. 병진? 경입니다. 경진. 여자입니다. 여자 61세. 몇 대운? 이대운, 무신대운, 이대운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치세요. 아, 임인년에 기유월에 을묘일에 경진시에 태어난 62세 여자 사주예요. 6월에 태어난 을묘일주. 하는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일. 을목이 근이 있으면 뭐라고? 약초. 약초. 자, 이건 금은? 이 경금은 그냥? 큰 바위, 바위, 큰 바위. 기토는 논밭도 되고, 오솔길도 되고, 야산도 되고, 이렇게 돼. 야산도 되고, 논밭도 되고, 오솔길도 되고, 논밭. 임수는 그냥 큰 물인데, 근이 없어. 그냥 호수인데, 호수가 물이 가득 차 있진 않죠. 근이 없으니까. 호수는 호수인데 그렇게 물이 가득 찬 호수는 아니다. 그림이 딱 그려졌어. 근데 6월에 태어났어. 6월은 한로 계절이에요. 찬철이가 나와. 또 한로 계절도 되지만 유금이란 것은 뾰족뾰족한 천간으로 올면 신금이죠. 아주 아주 뾰족뾰족한 바위. 내가 그래서 칼바위라고 그랬는데 칼바위. 자, 칼바위에 있는 을목. 나는 물론 근이 있어. 근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죠. 근데 아까 을목이 6월에 태어나면은 칼바위에 태어난 약초니까 어쩐다고. 눈치가 빠르다겠지.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영리하다겠죠. 머리가 영리하고. 또 묘진 해살이 있어도 눈치는 빠르죠. 요즘 해살이 있어 눈치 빠르다니까? 눈치 빠르고. 머리가 좋고. 근데 좀 뭐가 빠졌어? 병화. 태양이 없잖아, 태양. 아니면은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따뜻한 난로라도 있으면 물목에 꽃이 피울 텐데, 비닐하우스 온상제 부를 텐데, 없어. 그러면 언제 발복해? 여름은, 샤오미. 여름에는 가만히 놔도 물목이 잘 꽃피는데, 지금 62세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항상 들어오는 계절 보라. 여기는 여름. 여름이면서 무슨 계절? 화의 계절. 화는 병화의 계절. 여기까지는 봄이면서 모구 계절, 모광자. 모구를 키우는 사주에서는 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오미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꽃을 다 피웠으니까. 그런데 임묘지는 봄인데, 봄은 모광자니까 무성하게 잘 자라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꽃을 못 피우죠. 그러니까 이때도 모광절이니까 돈은 버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근데 큰돈 벌기는 좀 어렵지. 왜?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을목에 경금하고 합을 해고 있죠. 경금. 이건 경금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 어쩐다고. 법대로. 원리 원칙주의자 법대로, 명예 채통 따진다. 식상을 안 치기 때문에 거주시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랬죠. 성격은 그래. 눈치는 빠르고 머리는 영리하지만 목이 돈이란 말이야. 자, 기토를 돈이라 해가지고 목이 네 개니까 궁급쟁제로 보지 말란 뜻이에요. 궁급쟁제. 격국에서는 궁급쟁제는 뭐예요? 격국에서 얘기하는 궁급쟁제는 개열 마리가 개뼈다 하나 놓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내것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사업은 망한다 그랬어. 공급장 내가.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서 보면 공급장 되니까 돈 있어 없어. 없잖아. 사업은 망하고. 그런데 그거 안다. 먹이 돈이다. 자. 그러면서 또 운씨도 보라. 운씨 신금이죠. 신금이 뭐냐. 그 가을에 수확은 글자죠. 가을에. 마무리를 잘해. 근데 이 금이 대장이야. 신, 대장. 대장이 안 좋아. 대장 안 좋으면 되게 설사를 만지더라고. 화가 강하면 대장이 굳어버리겠죠. 그러면 변비로 가는데, 이런 경우는 설사로 갈까. 자, 현재 62세니까 인민대운이네, 인민대운. 인민대운. 작년에는 61세였나요? 봄이야, 봄에 막바지. 이제 72세부터는 겨울로 가니까, 겨울에는 뭐예요? 수확절이기 때문에, 겨울엔 좀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니야. 목을 키우는 계절. 또, 시에는 정관은 나이 들어서 무슨 직장 생활할까? 나이 들어 직장 생활해?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다 퇴직했는데 혼자 나는 또 62세 직장 들어갈 일 없으니까 시에는 정관은 그냥 명예직이라고 보면 돼. 명예직. 말년 명예직이 뭐가 있을까? 어? 말년이지. 동네 축구회장? 그것도 검사 아니면 안 돼. 경진 개강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명예회장을 하는 거야. 동창 회장도 뭐 초등학교 동창은 뭐 괜찮다 할 수가 없지. 그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지. 그러는 분은 뭐 동네 부녀회장 그 관이 아니지. 그래도 좀큰 관이지.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는 분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저 라이온스, 로타리 뭐 그런 클럽 회장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명예를 주잖아.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 또 결혼은 저몇 살에 했냐에 따라서 여기서 갑을 있는데 투출신이 없잖아요. 투출신이 없다면 26 이전, 30 이전 그 이후 이렇게 본게잘 맞아. 잘 맞아. 이렇게 보시라는 거. 또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없으면 어떤 현상? 응? 무뚝뚝하다. 내로남불. 여자들은 식상이 없으면은 애교 없고 성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아, 꽃을 피워야 되잖아. 그럼 자식이 없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뭐 여기서 자식은 뭘로 볼까? 식상이 없는데. 목이 생명체 목을 보는 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최소. 근데 이건 잘안 맞잖아요, 좀 많이. 근데 목을 자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목을 자식으로. 결혼은 나이대로 볼로 보고 또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좀 고리타분하다겠죠. 내로남불이라 했잖아. 나는 되는 너는 안 돼. 이런 현상도 있어. 자, 금년에는 이제 계면연이죠. 계면연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계수가 진중에서 나왔죠. 진은 나의 가게 이 사람 사업장 있으면은 무슨 자영업이라든지 뭐 일터가 있으면 거기서 나온 거야. 계수가 나오면은 지금 계절이 이미 봄이 초봄이란 말. 인월에는 수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 필요치 않은 없어요. 거. 묘지는 수가 필요해요. 근데 인월에는 수가 필요치 않은데 계수가 와. 계수가 오면은 어떻게 돼? 기토하고는 여기서는 이미 탁수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월에 참비를 맞잖아. 계수 안 좋단 말이야. 또 경금을 녹슬게 하잖아요. 경금을 녹슬게 하니까 내가 그럼 아까 무슨 명예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좀 흠집이 나겠죠, 금년에. 이런 모습도 되고. 자, 선생님, 이 사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눈치 빠르고 영리하기는 하고, 화가 없어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화가 나면 굉장히 급해요. 애교도 그렇게 뭐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은 굉장히 반듯한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자는 아닌데, 암리에
가지고 있는 재물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 목이 도니까 재물이 있는데 크게 네. 발복을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빠져, 그 근데 재물. 크게 보이는 면에서는 그렇게 부자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근데 굉장히 알뜰한데, 지금 결혼은 한 25세에서 27세 정도 했는데, 혹시 남편을 경진으로 보지는 않죠?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5세? 27세, 6세, 25세는 20. 아닙니다. 27세, 6세 요때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26세 이제는 이민으로 본데, 그러면은 남편하고 사이가 지금 떨어져 살던지 이혼했어요? 죽어도 안 떨어져가 있어요. 응? 절대로 안 안 떨어지고, 뭐, 떨어져. 응. 하여튼 그렇지. 꼼짝을 못 해.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러면은 남편의 집착이 심하죠? 서로 집착이 심해요. 어? 서로 집착이 심합니다, 서로. 그러면 이제 이민이야, 이민. 아, 이민이 남편인데, 예. 이민이 남편인데, 기유가 맞고 있으니까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든지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인묘 방합을 했으니까 네, 같은 지역에서 18%로 만났구만. 자르면. 같은 지역은 맞아요. 같은 서산. 같은 지역에서 만나고, 남자가 먼저 접근을 했어, 대시를 했어. 이니 묘로 왔잖아, 인묘로.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남편이 집착이 심하다고 그랬죠, 그저께. 남편이 절대로 안 깜짝 떨어져 놀랐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둘이 어디든지 붙어 다녀요. 무거운 거. 그 집착이 심한 거야. 이 나이에 무슨 붙어다니면 되겠어? 근데 이 언니도 집착이 생활비 그 심한데요. 뭐지? 근데 이분 20만 원 언니도 굉장히 들어오자마자 시댁 집착이 그냥 바로 심하거든요. 비추리자로 나갔네.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렇지 떨어져 살든지 각방 서든지 않으면 반드시 집착이다 난방비가 그랬잖아. 20만 원 들어왔는데 다 빠져나가고 12만 8천 원 남았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까요? 그래서 뭐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여유증이 있어가지고 전혀 이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있어서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작용은 안 하는 거죠, 그죠? 이분 같은 여유충은 경우는 안 된다니까. 그죠, 아까도 절대로 안 되죠.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나눠서 보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인신충, 인의 합하면 그때 묘유충이 된다 그랬죠. 그때는 예. 여기는 인유로 기문 관살로 가고는 네. 묘진 방합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묘유충이 남편은 아닌 경진, 거야. 예, 그럼 남편은 절대로 경진이 아니네요, 그죠? 그렇지. 이 사람은 예. 경제는 자식이 경진이고 나는 정관을 좋아한다고 보라겠죠. 그러면, 그럼 이분은 뭐 자식이, 그런 뭐야 사회적인 뭐 모임에 직함 가지고 있을까? 뭐, 쓸데없는 모임 직함은 항상, 뭐, 평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큰 모임에 그건 아니고, 평생 가지고 있구만 얘가. 어디든지 회장 총무는 뭐 맡고 사는 언니고, 그리고 일은 절대로 손에 놓지 않아요. 그렇게 뭐 거한 일은 아니는데 자기가 절대로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지. 그래서 갑진 계묘 이민 대운은 누구 대운이에요? 나의 대운, 근무기 목의 대운. 대운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이잖아. 아예 그런 것 같아. 자신만만하게 일간이 강해지면 식상 활동한다 그랬죠. 집에 놓을 예. 수가 없지. 항상 자기 대운 오면은 집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세상이 왔으니까. 일간은 강해지면 항상 식상을 써라. 예. 그래서 바쁘게 사는 거야. 그냥 식상이 없어도 바쁘게 살아. 한 20년을 봤는데, 제본 그날부터 오는 날까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돈 걱정은 크게 안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계묘년에, 약간, 저기, 정관이 좀안 좋다 그랬잖아요. 경진에 있는 그게. 이 언니가 뭘 녹순지, 하냐면은, 당금이 녹순지. 예, 하는 일은 괜찮은데, 하는 일은 뭐 크게 자기가 뭐 프리랜서 정도니까 상관이 없는데, 별로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데, 이 언니가 뭘 하냐 그러면은, 남동생 명의로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그 뭐라, 바지 사장은 아니지만 명의를 쓰고 있어요. 이 누나의 명의를. 그래서 올해 혹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지. 경금이 녹수니까 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그러니까 오지. 남동생입니다. 이분의 남동생.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누나 이름으로, 누나가 신용이 좋으니까 누나 이름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금년에 녹수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문제가 클까요? 예. 경진이 남동생도 돼, 진중 을목이 있어서. 네, 자식들은 뭐 학교 선생님이고 이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게 정관이나, 경진이 자녀도 되고 남동생도 된다고. 진중 을목이 있으니까. 남동생도 똑똑하잖아, 경진 개강에다가. 둘 사이도 괜찮으잖아요, 지금. 아주 근데 이번에 칼자루는 을목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동생하고 걔도. 아니 위에 오빠 있고 자기가 밑에 이제 첫째 딸로 장녀인데, 둘째지만은 장녀인데, 이상하게 이분의 형제들은 다 똑똑하고 다 그러기는 한데 크게 발복하는 형제가 없는 대신에 이 언니가 모든 거를 다 주관하고 자기가 다 진두지휘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돈은 가는데 항상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오빠는 이민으로 보면 되고. 오빠는 있기는 있는데 뭐 이혼도 하고 별로 그렇게 형제들이 아, 남보기는 다 오빠가 좀 괜찮은데 똑똑한데. 빛을 못 여기 봐요. 육친으로 보면 얘가 부친이고 얘가 모친인데 오빠가 엄마하고 좀 닮았을까요? 닮았는데 네, 저기 닮았어요. 왜냐면 엄마는 엄마하고 이민 오빠도 이민 그러면 닮아. 다 똑똑하잖아. 문창생 깔았는데, 그는 똑똑하기만 하지. 임수 있잖아. 기토하고 탁수가 됐잖아, 지금. 가을에 흙탕물이잖아. 그래, 오빠가 장남 노릇을 잘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항상 마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럼, 엄마도 일찍이 이 을사 대운 때, 친정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근 20년 동안 아들, 딸린 이제 새어머니를 오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새어머니, 꼬무니도 두 분이고. 엄마도 두 분? 근데 엄마 두 분은 여기가 일지 월지가 망신이거나 도화일 때인데 그건 아닌데. 인호술의 유가 육해고 그건 아닌데. 그게 새어머니 때문에 좀 고생은 많이, 돈이 많이 나갔고. 인신충이세요. 연지 인신충. 연지? 인신충? 그러네. 여기 인신충 걸렸잖아. 그럼 그래서 반드시 부모공에 문제가 있지. 일찍 여기 결혼하자마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 반드시 부모공에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올해 계면년에 이 저기 동생과의 관계는 그냥 그러거니 해야 됩니까? 금년에 계수 떴으면 을목한테는 편인이죠. 편인이 뜨면 무조건 사기 조심이야. 이게 동생이 사귈까요? 아니면 이 언니의 사귈까요? 본인이 사기를 당할 확률이 있다니까. 내 사주잖아, 이 사람. 을묘고 동생은 아니고, 동생은 녹수고, 동생은 계수가 식상이죠. 경금입장에서는 동생이 식상이잖아. 하는 식상 일이 내가 날 말과 행동 나를 녹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금년에 은행을 조심해야지. 동생은 금년에 은행을 조심하고, 그러면 경금이 녹수면 폐대장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에. 살이 안 쪄가 있어요. 완전 말라 있어요. 소화를 동생이? 잘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동생이? 아니요, 이분이 바짝 이분이?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신경도 예민하고. 목이 많은 굉장히 말라 있어요. 사람들은 일단 신경 예민하다고. 완전 말라 있어요. 이 사람도 항상 남편이 화두구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남편이 운시가 정관이잖아. 그러면 남편이야. 남편이 항상 화두. 남편이 걱정거리야. 근데 걱정거리인데 남편의 집착인지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남편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그냥 뭐 저기 회사 그건데 지금 뭐 정년퇴직하고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회사도 남편이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공장장 정도.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닐 것 같아. 예, 큰 회사는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그냥.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뿐이야. 예. 왜냐면 이민 입장에서 남편인데, 기토 관을 쓰는데 기토가 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뿐 안 보여. 예. 아, 경제권은 이 언니가 다 쥐고 있어요. 경제권은. 모든 경제권은. 근데 뭐 남편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 단지 하나, 시집에 고통만 있을 뿐이고, 남편은 진짜 둘이는 뭐 사이는 지금 둘이 못 살아? 조금. 그건 집착이야, 이 나이에. 둘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갑진연애는 좀 어떨까요? 시속 갑진년에 오면은 80km 그 구간입니다. 대면에는 그렇고 갑진년. 을목에 근이 있죠. 예. 근이 있을 때는 갑을이 오면 이건 겁재로 가는 거예요. 겁재로 가. 근데 겁재년이 오니까 돈 손실도 나고 기토하고 갑기 합을 하죠. 을목한테 기토가 편재죠. 예. 반드시 돈 손실 나지. 아버지도 살아 계시는데. 돈 손실 아버지는 아니. 나고 또 이제 예. 아버지 문제도 있고. 아버지가 약간 초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갑기 작년에. 합에다 치면 아버지가 갈 수도 있네. 예, 아버지가 아버지 갈 작년부터 수도 조금 있고 본인은 돈 손실 돈 나고. 손실. 돈 손실 나고. 금년에도 사기수 조심. 편인 뜨면 무조건 사기수. 원래 아, 근데 흉신일 때 사기수라 했는데 제가 저 감명해 보면은 기둥에 상관없이 사기를 당하더라고. 편인 뜨면. 그래서 나는 통틀어서 편인 뜨면 그냥 사기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 저 올해보다 갑진년이 더안 좋겠네요. 갑기합에 진유합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유고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도 돈 손실이 나고. 이현재 건강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중요할 때. 본인의 건강은 괜찮죠? 본인은 괜찮지. 본인은 을묘가 근이 짱짱 네. 오잖아. 요 학교 예. 다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요 호랑이 노릇 했잖아요. 아니, 성격은 보통 아니에요. 호랑이 노릇 하고 살았잖아. 골목대장 했던지. 반장, 부반장 하면서 애들 다뤘던지, 하여튼, 호랑이 노릇 했죠. 아니, 사람은 반듯하고 성격 보통 아니고 사람은 괜찮아요. 남한테 이거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남한테 좀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아, 베풀기는 참잘 베풀어요. 그리고 집에는 항상 못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서 돈 벌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다녀요. 이 사주 집에 있을 수가 없다겠죠. 예, 왜못 없어? 있더라고요. 화가 없어서. 왜 태양이 집에 못 없어서. 붙었어? 화도 없고 그렇지. 오미수 왜 화가 없어서. 태양 찾아서 밖으로 돈다 그랬잖아. 양마도 아는 거 역마성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더군다나 또 자기 계조로 하여튼 집에 붙었겠냐고. 피부도 못 붙어 있더라고요. 양마도 아는 거지 굉장히 역마성 강했고. 선생님, 올해 계면연에 자기가 문서 하나를 정리하고 싶다는데, 이 문서가 진문서인데, 매매가 가능할까요? 집 문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아니야, 자기가 집한테 이현이 재산은 좀, 뭐, 남모르는 재산은 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 계면연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매매가 가능할지, 그게 궁금했어요. 집 매매가 가능할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 본인 명의. 예. 내 사주니까 내글 갖고 따져야 돼. 예, 본인 명의입니다. 매매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주거지요. 주거용. 이분은 요유충? 예. 진중에서 나왔잖아요. 진중에서 나왔는데 이게 땅이에요? 그게 주복인데. 지배하겠나? 예, 그러니까 주거용 주복, 추상. 을목한테 개수는 편인이라겠죠. 네. 편인이 이 사주에서 길이냐 흉이냐 항상 기둥을 봐야 돼. 길이까 흉일까? 흉이 아닐까요? 흉이까 흉. 흉. 길작용하면은 편인은 돌발이야, 돌발. 생각지도 않게 바로 개막,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져.
근데 흉작용 할 때는 흉작용 할때 어떻게 돼요? 흉작용은 사기당할 확률이 높다니까. 사기당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편의문서하고 정의문서하고 차이가 뭘까? 또 문서잖아. 문서. 편의문서도 되잖아. 정의문서는 현금화가 잘 돼. 편의문서는. 현금화가 잘안 돼. 그래서 현금화가 잘안 돼. 그래서 편인운에 사는 매매운, 내가 편인운에 뭘 샀어, 부동산을. 그럼 그거 현금화가 잘안 되는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화가 잘안 되는 게 어떤 거? 기복이 많은 문서, 굴곡이 심한 문서, 어디 저기 멀리 떨어진 거. 안 되잖아. 사람도 인적도 없는 데 사면 뭐해? 그런 문서를 사게 돼. 이런 문서. 더, 또, 좀, 요즘에, 뭐, 좀, 얘기면, 뭐 있어, 그. 기획 부동산 산 거야, 그거. 안 팔려, 그거. 팔리겠어, 그게? 내 쪼가리 땅이? 아, 10평이 팔리겠어, 쪼가리 땅. 그런 걸 사는 거야, 편의운에. 그래서 편의운에 사지 말라고. 근데 길작용할 때도 별로 안 좋아. 근데, 편인이니까 금년에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쉽지 않지. 만일에 사오미 편인이 와서 뭐 쳐. 여름에 기수는 굉장히 담비잖아. 금방 팔려버리지. 금방 팔려. 묘월만 같아도 팔려요. 묘월에는 물이 필요한 계절이야. 묘지는. 근데 인월에는 물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 어려워. 멀티 묘유층이 돼도 그럴까요? 묘, 개면은 묘유층 돼도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와서 묘유층은요. 본인의 이사수야. 본인 이사할 운이 있을까?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히려 더잘 팔리겠네요. 그렇지. 본인의 이사수야. 지금 이걸 파나 저걸 파나 연구 중이어가지고. 아,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본인 전세로 살고 있는 내놔야지. 것을 팔면은 좀 되겠네. 본인이 묘층이. 살고 있는 집은요? 그냥, 편인운이라도 괜찮네요. 그렇지. 그거는, 근데, 편인 운이니까, 제가 받겠어요? 제가 한번 못 받고 조금 낮춰가지고. 사기 당한 듯이 파는 거예요, 그냥. 팔긴 팔았는데, 사기 당한 듯이.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죠? 그렇지. 논리상으로는 그래. 이럴 때는 난 항상 또, 주역점을 쳐. 주역점을 쳐가지고, 언제 팔릴까 딱 봐. 주역점도 잘 맞을 때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기 갑진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갑진년에? 42대운에. 아, 얘기 들었네. 그때는 뭐 항상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그 시집과 친정 사이를 오가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 크게 뭐 두드러지게 본인의 금전적인 손해는 좀 있었네요. 이 주식 진화 한번 엎었어요.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생활을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 주식 한번 엎어먹었어요. 네, 돈도 손실나고. 엄청 엎어먹었어요. 합기합하면서 편제를 합거해버렸잖아, 갑목이. 그러니까 돈 손실도 나고 진화 때문에 시체처럼 살았잖아, 답답하게. 그렇네. 그때 그랬네. 건강은요? 건강은 굉장히 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본인은 정신력은 굉장히 강한데 특별해지게 아픈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신경계통으로 굉장히 한 번씩 힘들어해요. 근데 아, 그러면 두드러지게 돈으로 손실 났나요? 그러면. 돈 손실은 그때 가만히 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완전 죽을 만큼 힘들었어. 너무 많이 엎어먹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진압이 시체압이랑 거의 맞아.
아, 근데 건강은 시체처럼 산 거야. 아니, 우울 그 자체로 너무 큰 돈을 먹어가지고. 아, 그, 요때 그랬네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저기, 천간에 아까 편인이 뜨면 사기실 조심한데, 천간이 아니고 지지에도 가능하나요? 아, 편인이? 지지는 아니에요. 아, 지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저 목이 많으면 항상 모든 병이 신경성으로 온다니까? 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신경 예민하고, 신경성으로 오고, 목이 근육이라겠죠? 근육이 강해. 근육이 강해. 네. 선생님, 지지가 인묘진 방압이 되면 겁제작용도 할까요? 뿌리로도 안 보고? 방압 안 돼. 이건 인묘진 방압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월지에 인묘진이 없으면 방압이 안 됩니다. 네. 방압은 뭐예요? 계절이잖아. 계절을 가을인데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방압이 안 되지. 그럼 다 뿌리로 근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 인이나 묘가 근이에요. 근.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선생님, 네. 저기 을묘가 근이 짱짱하니까 경금이 열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열매가 됐을 때 또 화운을 타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선생님 잘 보셨어. 이거 바위로 되지 뭐 열매로 봐. 열매. 잘 보셨네. 근 있을 때는 경금이 열매예요. 작은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말려있어. 가을에. 근데 평화가 없어. 결실 못 맺고 있는 거야 지금 결실을. 그러니까 병화만 떠버렸다 하면 이 근데 사움이 지나버렸잖아. 이때 지금 말씀은 어마어마한 부자지. 어마어마한 부자지. 아, 맞아요. 선생님. 근이 있을 때 경금 있으면 열매예요. 네. 네. 저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경이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사주에서 시주살이가 경진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병화는 그래도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자식들이 경진이 개가니까 똑똑하다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뭘 보고 있어? 여기 정제를 보고 있는데 근이 있죠? 네.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중 하나는 그러면... 큰 조직에서 이러고 있겠지. 예, 학교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그래, 큰 선생님. 조직에서 일해. 한 자식 하나는. 그러니까 병화는 없어도. 근데 그 자녀가 엄마를 네. 좀 챙겨주죠? 많이 챙겨줘요. 이 집 애들은. 아니, 엄마가 생명줄이야. 이 자녀 입장에서 을계모가 있죠? 네. 뭘 내놨어? 자녀가,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나를 낳았잖아, 을모. 그 나를 엄마를 엄마 챙겨주겠죠. 근데 정제죠? 자식 입장에서는 정제가 명줄이라겠죠? 엄마를 자기 명줄처럼 챙기는 거예요. 얼마나 챙기겠어? 네, 자식들이 아주 잘해요. 네, 엄마를 자기 명줄 챙기듯이 챙긴다니까. 네, 그럼 아들 하나는 거의 수학 천재에 가까운 아들이라 어린 나이에 지금 고등학교 네. 저기 고3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도 삐쳐 보죠. 자녀들이 다 수학을 잘해. 경금 입장에서 묘가 수학이라 했잖아. 수학. 그러니까 자녀들이 수학을 다 잘해. 계산이 빨라. 네, 아들은 수학 선생이고 딸은 수학 과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수학을 잘한다니까. 수학만 잘해요, 수학만. 다른 거는. 아니, 큰 아들은, 아니, 마지가 큰 아들인데, 걔는 완전 수학 천재에 가까운 애였어요. 걔 때문에 갑진년에 좀 힘들었네. 학교가 잘못 들었네.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가 몇 명? 세 명? 아니, 둘이 아들, 딸인데, 진짜 둘 다 수학만 잘해요. 둘 다 수학을 잘하게 돼 있고, 다 큰 조직에서 하고, 하고 자녀 자식의 명줄이야. 엄마가 명줄이니까 생명 다루듯이 잘 챙겨줘. 선생님 편제도 저 명줄이 되나요? 편제는 정제. 정제만. 예. 네. 정제를 갖다가 일지에서 나온 정제잖아요. 그러니까 편제는 안 되네. 예, 편제는 안 돼. 자, 진중에 을계무가 있어. 항상 투출신 보라겠죠.
네. 을목이 난 이게 정제죠. 정제가 명줄인데 이것은 몸뚱아리라는 의미가 있어. 내 몸뚱아리를 내놨어, 밖에다가. 그러면 다른 놈이 내 몸뚱아리 발로 차버리겠지. 그래서 이게 합을 해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아주 잘해요. 건강식품 챙겨 먹인다고. 그리고 엄마란 말이야. 엄마를 내 몸에서 내놨어. 그리고 엄마가 내 몸뚱아리야. 얼마를 얼마나 챙기겠어. 멍줄이고. 그런데 왜 정관이 자식이냐고 그런단 말이야. 정관이 자식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식상만 자식이 아니라고. 정관도 됐다가, 인수도 됐다가, 편인도 됐다가. 편인이면 어떻겠어? 편인이면 잔소리라는 거야. 인수면은 엄마처럼 되려고. 지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편관이면은 나를 압박을 해요.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편관이면. 여기는 정관이잖아. 정관이니까 그렇지 않지. 남편 같은 자식이야, 남편 같은 자식. 정관이니까.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식상을 자식으로 보지 마라. 관성을 남편으로 보지 마라. 거기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격국한 사람들은 물장로 하자고 헷갈려갖고 견디지를 못하고 막 격국에 빠져가지고 맨 신약, 신강이나 찾고 용신이나 찾고 그냥 형살이 어디가 있다는 거. 겁쟁이 났으니까 손실이 난다는 거. 그거 벗어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딱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나같이 한 물상만 하다 보면 식상, 편제, 정제란 용어가 생소해, 오히려. 오히려 그 용어들 자체가 생소해. 그렇게 되도록 빠져야 돼. 이렇게 되도록. 자, 열심히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저기, 저, 을묘일주 6월생이면 혼자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주는 안 그러네요? 너무 강해. 진도 있고. 아, 을이. 그러니까 너무 강해. 이거 단순히 진도 없으면은 문제가 있지, 인도 없고. 아. 뿌리 완벽히 근육... 잘라면 뿌리가 이제 튼튼하잖아. 맞아요. 근육 그거하고 다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